코로나로 2년 넘게 끊겼던 김포 하네다 간 하늘길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도 입국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사업과 유학 관련 방문 외에 관광 입국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한 건 2020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 김포 하네다 하늘길이 다시 열립니다. 외교 소식통은 채널A에 국토교통부가 관련 노선의 운항 재개 사실을 어제 각 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항공사별로 주 2회 운항이 배정됐으며 일본 측에도 관련 내용을 알렸다는 겁니다. 항공사들도 항공권 판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03년 11월 첫 취항한 김포 하네다 하늘길은 서울과 도쿄의 최단 거리 노선으로 연간 205만 명이 이용하며 양국 교류와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일 민간 교류 활성화 차원으로 노선 재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포에 방역 시설을 구축해서 우리가 일본 출국자들을 전부 검사를 해서 김포 하네다 라인의 고공을 통해서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리타, 간사이, 나고야, 후쿠오카 등 한일 간 기존 4개 노선처럼 우선 사업과 유학 목적의 입국만 허용되지만 관광객 입국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일본 정부는 6월 중 하루 입국자 수를 최대 2만 명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관광객 입국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여행업계와 시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30% 이상은 돼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 풀리면은 바로 갈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주말 낑겨서 가기가 편하고 또 비행기도 좀 저렴하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니까. 최근 일본도 관광객을 다시 수용할 계획을 밝히는 등 입국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2년째 멈춰있던 이곳, 김포공항 국제선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